네, 김 대표님,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김종철 대표님의 시장 한수 한번 신청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놀라시죠? 그래도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패드의 어떤 충격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시죠? 네, 오늘 시중 금리가 순간 장중에는 1.5까지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야, 요번에 연준이 매파 맞아? 이래도 놀랐는데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증시의 모습 보면요. 다우지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우지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금리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받을 때는 다우가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 조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스닥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한눈에 보기 쉽게끔 그래프를 보인다면은 바로 이제 요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마소가 1.3, 구글도 0.8, 아마존은 2%, 애플도 1%. 특히 여기 엔비디아를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끝난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밑에서 또 위로 쭉 올라갔고요. AMD도 한 5.5%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해서 오는데 그 충격 해소라는 게 뭐냐면 바라봐야 될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가 밑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경기 쪽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주가 올라가겠어? 그때 사실 경기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리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바텀에서 올라가는 저희 돈바이 장세, 유동성 장세를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럼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지난번에 이 앞에 곳곳에서 그런 말씀에서 타이틀이 뭐냐면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통상 작년 1년 내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금리가 저금리면 갑니다. 주간 저축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금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프라이머리티가 금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은 그것을 밟고 간다는 겁니다. 왜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뭘까요? 얘들은 단순하게 그냥 꿈만 갖고 움직이는, 우리가 보통 기술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은데, 미래의 실적을 끌어와서 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악재다.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S&P 500에 있는 기업체들, 특히 빅테크는 종목군단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전체 차지하는 율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금리를 볼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은 경기를 봐야 될 분들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올해 유럽 증시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지수 꼭 한번 보시고요. 프랑스 지수 꼭 한번 보시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약할 때 우리가 올라갈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가고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뒤늦게 백신 보급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빠질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도망가지 마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 뒷걸음 치지 마시오. 지금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노베이션 첨단, 현대유아, 대패스와크 주로 이제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단들, 또 실적이 향후 좋아지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 각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횡보 현상이죠.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피사크처럼 옆으로 눕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승 패턴의 종목이다라는 측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월리드의 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매출 비중이 커진다든지 이런 종목으로 하고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호재성 재료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